했어요? 네. 이제 책에서 그 다음에 4.2.4 변형률과 변이의 관계를 얘기를 할 거예요. 4.2.4 여러분들 이 식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U는 변위예요. 변위. 속도가 아니라. 자꾸 유체역학이랑 헷갈리는데. 변위를 X방향으로 X방향으로 진행할 때 얘가 변위가 얼마나 변했냐라는 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률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나요? 라는 거 물어보지 마세요. 변형률 정의가 그거예요. 2장할 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변형률 설명했었어요. 얘가 X방향으로 물어보지 말라고 해도 또 설명을 해주는 거는. 여기서 여기 지금 물체가 똑같이 길이로 끊어놨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났을 거잖아요. 변형을 줘서 제가 힘을 줘서 얘를 당겼어요. 늘어났겠죠. 1이 일로 왔어요. 그러면 이 늘어난 거리가 뭐예요? ux1이잖아요. x1에 있던 애가 유막 늘어난 변이가 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x2는 x2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u x2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늘어난 거리가 u x3잖아요. 그렇게 u가 변하는데 x가 진행함에 따라서 u가 지금 우리 생긴 거 보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x가 커짐에 따라서 u는 어떻게 돼요? 선형으로 증가할 거예요. 선형 변환, 선형적으로 뭐야 인장이 일어나는 물체라면은 그렇게 되면 이 기울기가 뭐가 돼요? 입실론. 입실론 x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물체를 쭉 잡아당겼을 때 중간중간 어디든지 간에 그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변위가 발생을 해요. 그럼 그 변위를 그래프로 그려서 기울기를 구하면 걔가 입실론이기 때문에 이 편미분식이 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뭐 당연하죠. 얘는 V는 감마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원래 이런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감마가 뭐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했죠.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아닌가? 얘부터 할까요, 그냥? 자, 그러면은 x로 진행하면서 v의 변화량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다. Y부터 할게요. Y로 진행하면서 U의 변화량. 얘가 Y잖아요. 얘가 X고. U는 어떻게 나와요? X축 변화량이니까 이거죠. 그러면은 Y로 진행함에 따른 U의 변화량은 뭐가 돼요? 이 기울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의 기울기.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아까 근데 시어 스트레스가 하나 가해지면은 이 방향으로만 기울어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가해지기 때문에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였어요? 왜 그림이 안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변형이. 그러니까 요 방향 변형은 얼마예요? 이 기울기는? 아까 앞에서 구했던 얘죠. 근데 요 방향 기울기도 있죠? X로 진행함에 따라서 변이 V가 얼마나 커졌냐. 그게 이 기울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둘을 다 더해줘야 얘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줄었는지가 나오겠죠. 각이.
그래서 둘이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게? 그게 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이 왜 다른 애들은 따로따로인데 뭐 채팅에 있어요? 화면이 멈췄다고? 인터넷이 죽었나? 응? 됐어요? 예,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녹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공개더라도.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됐겠죠? 왜 선형 변형률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두 개의 항을 더한 걸로 꼴이 됐는지. 왜요? 또 끊겼어요? 녹화는 돌아가고 있죠? 나중에 녹화해서 올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 정도잖아요. 변형률이 아니, 얘가 변형률이죠. 얘는 변위. 책에서는 D라고, 아, U라고 썼네. U라는 벡터를 표현했고. 얘는 딱 봤을 때 뭔가 근본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매트릭스잖아요. 미분의 줄란 뜻이에요. 얘를 여기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매트릭스 곱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미분을 해주라는 그냥 하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계산 규칙이에요.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라 라는 규칙인데 걔를 뭘로 썼어요? D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주라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 외에는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계식으로 얻어요? 변형률은 D와 U의 곱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앞에서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이거잖아요. 시그마는 입실론 곱하기 그 탄성 계수잖아요. 조금 더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네. 아직 하진 않겠지만. 뒤에서 배울 만한 내용으로. 원래 이거 에너지 그쪽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 나오진 않는데. 잠깐만 쓰고 넘어갈게요. 뭐 혹시 시간 되면 얘기하고 아니면 말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게 있습니다. 지우고 평형 방정식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금방 가네? 20분만 있으면 수업이 끝나는데? 평형 방정식에 대해서는 뭐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식이 좀 요상하게 생겼죠? 평형 방정식이라고 나온 거. 걔가 왜 그런지만 설명할게요. 지금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를 어떤 응력으로 보고 있어요. 응력. 근데 원래는 응력은 뭘로 정의가 돼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원래 힘이 있다고 치게요. fx라고. 원래 fx라는 힘이 있어요. 뭔진 모르지만 이 시그마 x가 발생하게끔 해주는 힘이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얘 말고 또 x방향으로 가해지는 2차원 재료에서 2차원 재료에서 x방향 가해지는 힘이 뭐가 있어요? 시어 스트레스 있죠? 그럼 이 시어 스트레스가 가해지게끔 하는 힘은 뭔진 모르겠지만 t라고 쓸게요. 그냥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얘는 지금 벽면을 통해서 가해지는 힘이죠. 벽면 없이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디포스? 그냥 뭐 중력이나 전자기력이나 그런 거.
아, F가 겹치네. X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다 하면은 그게 뭐가 돼야 돼요? F를 다 더했어요. 모든 F죠. X방향에 대해서 모든 F잖아요. X방향에 대한 모든 힘을 다 더했으면 얘가 MA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정력학 문제니까 변형밖에 없죠. 운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힘들이 각각 DV라는 작은 단위 부피에 가해지고 있다라고 쳤을 때 DV는 어떻게 돼요? DX, DY, DZ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겠죠? 여기 면이 그거잖아요. 각 변이 DX, DY, DZ를 서로 곱해주면 이 부피잖아요. DV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DV로 나눠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각각 이런 힘이 가해진다고 봤는데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 이런 힘이 가해진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단위 부피에 미소 부피에 가해지는 힘으로 하자면은 앞에 D를 써주면 되죠. 미소 부피에 가해지는 힘이고 그 다음에 얘를 미소 부피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얘 보세요. FX를 DV로 나눴어요. 그러면 DFX를 근데 우리 시그마 X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힘 FX를 이 면적으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이 면적 값이 뭐예요? dy, dz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dfx를 dy, dz로 나눈 거를 또 쪼개준 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얘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아까 시그마라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평형 방정식에서 첫 번째 항 이해가 되죠. 네. 두 번째 항도 똑같아요. 타우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은 타우 yx인데 타우 yx 이 방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걔를 dv로 나눠주면 이걸로 나눠지는데 타우 yx는 또 뭐에 대한 문제가 돼요? dx 곱하기 dy 면적에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d 타우 y tyx를 d x, dy로 나누고 걔를 d 맞나? 지금 뭐가 헷갈렸는데? 요 면이니까 y랑 z, 아니 x랑 z죠? 미안합니다. 네. x랑 z로 하고 그럼 하나 남는 게 y니까 얘 뭐가 돼요? d 타우 x, y를 dy로 나누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애초에 f랑 소문자 F랑 소문자 Y가 뭐래요? 바디포스라고 했잖아요.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뭘 하든 간에 넌 단위포스, 최정력 바디포스라고 그냥 바꿔준 거예요. 단위 부피당 중력, 뭐 단위 부피당 뭐든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이 식이 뭐가 되나요? 기라고 썼네. 아 맞지? 어차피 여기서는 D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얘밖에 안 남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편미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평형 방정식이 돼요. 운동 방정식은 절대 아니죠. 운동이 없으니까 평형을 이루는 식이다 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경계 조건으로 예를 들자면 시그마 X가 들어왔어요. 시그마 X가 얼마다 라고 들어왔으면 우리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타우도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바디포스 없다고 했을 때 타우가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고 시그마랑 타우 알면은 뭘 또 구할 수 있어요? 변형. 변형의 정도를 알 수 있죠. 변형률을 알고 그 변형률에서 변형의 정도를 구해요. 그럼 여러분들 NC스 해석했을 때 뭐를 구해요? 디포메이션 나오잖아요. 그 변형이 이거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구하시는 과정이 저기 뒤에 나오거든요. 걔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스트레스를 구하시는 과정이 폰 바이시스니까
여기 있다. 4471 페이지도 요상하네. 여기 이제 나오는 게 폰 마이시스 응력이에요. 여러분들 재료 때 배웠죠, 이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마.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죠. N시스 실습해보신 분들은 이거 폰 마이시스 항상 디포메이션이랑 같이 체크하게끔 제가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봤을 거예요. 해봐놓고선 이게 뭔 소리야 싶긴 하죠. 3차원 물체에 대해서 보자면 스트레스가 각각 어떻게 구해져요? 세 방향으로 나와요. 지금 전단 얘기 안 하고 그냥 노말만 얘기하자면 노말 방향으로 세 가지 방향 성분이 나옵니다. X, Y, Z.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X, Y, Z로 똑같은 크기의 응력이 다 가해진다고 쳐봐요. 같은 크기의 응력이. 그러면은 물체가 느끼기에 얘가 이제 변형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거예요. 물체가 실제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게 폰 마이시스 응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을 했을 때 여기 폰 마이시스 응력 선택을 눌렀으면은 N시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글판은 모르겠는데 아마 등가 응력이라고 나올 거예요. 등가 응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N시스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을 때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뭐죠? 평형 방정식이라거나 뭐든지 다 풀어요. 그렇게 풀었을 때 세 방향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이 세 방향 스트레스가 실제로는 이 DV에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냐. 한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느끼기에 세 방향 다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얼만큼의 토탈 스트레스로 한 방향에 토탈 스트레스 크기를 느끼냐라는 게 폰 마이시스 스트레스예요. 책에서는 폰 미제스라고 썼는데 독일 사람인가? 그럼 폰 미제스라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폰 미제스 이퀴벌런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 1, 2, 3는 뭐 꼭 X, Y, Z 방향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세 가지 그 주 응력이에요. 세 가지 응력. 그래서 얘를 싹 계산을 해주면은 그가 세 가지 응력 성분이 각각 가해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보니까 얘는 실제로는 이만큼이 가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쪽에 보시면은 2차원 문제에서 평면 내 주 응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시계에서 나오나? 다음 쪽 154쪽 원래 3차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응력에 대해서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주응력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는 XYZ 노말만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죠. 시어스트레스일 수도 있잖아요. 뭐 걔면은 걔를 넣으면 돼요. 꼭 여기에서 시그마가 써져 있으니까 꼭 시그마를 넣을 것처럼 생각은 드는데 뭐 대개는 시그마가 제일 크긴 하지만 전단이 더 크다. 전단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각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평면대, 2차원 평면으로 한정을 하자면은 주응력이 각각 어떻게 가해지냐. 시그마 1, 2, 3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 1, 2, 3가 X,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 밖에 없잖아요. 거길 여기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뭐 평형방정식 같은 거 있었으니까 서로 뭔가 관계는 있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풀자는 건 아니니까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관계는 있으니까 그 관계를 잘 넣어가지고 풀으면은 폰 마이시스 응력이 뭐가 나오냐면은
뭐 이거 다 일일이 풀다는 얘기 아니니까 결과만 쓸게요. 책에도 결과만 있고. 이런 걸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누가 더 크게, 지금 책에서 시그마 1, 시그마 2 따로 써놨는데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누가 더 항상은 아니겠다.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절대값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얘가 뭐 값이 플러스 붙은 애가 클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붙은 애가 클 수도 있잖아요. 절대값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 큰 놈이 이제 실제로 많이 가해지는 응력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폼 바이시스 응력은 이렇게 구하는 건데 3차원에서 2차원에서는 우리가 평형 방정식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앞에서 해석한 부분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집어넣으면은 각 스트레스 방향끼리의 성분끼리의 뭔가 관계가 어느 정도는 나오거든요. 2차원에서는 그거를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조금만 더 하고 자를게요. 그래서 이제 얘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은 이게 이제 평면 대 주응력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아 제가 설명을 뭘 좀 빨먹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폰 마이시스 응력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한 거는 2차원 평면에서 폰 마이시스 응력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주응력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 제가 말을 잘못 썼네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 걔를 여기 폰 마이시스에 집어넣는데 이제 시그마 3는 0이잖아요. 우리 아, 맞죠? 시그마 3는 필요 없으니까 요거 지워놓은 상태에서 얘를 여기에 식에 넣어서 풀면은 2차원 평면에서의 폰 마이시스 스트레스가 나오거든요. 자, 잘못 얘기했네. 네, 뭔가 시그마 1, 2, 3에 각각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xy를 넣는 게 아니라 방금 앞에서 책에서 알려준 2차원에서의 그 주응력 식을 집어 넣으셔서 얘를 풀어주시면은 2차원의 폰 마이시스 스트레스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는 아, 2차원 평면에서 응력을 해석을 하면은 세 개를 가지고 폰 마이시스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까지 나오죠. 예. 그런 부분이 됐고 수업 몇 분이 남았지? 15분에 끝나요 우리? 네. 지금 몇 분 돌렸어요? 동영상? 한 20분 넘어갔죠? 23. 아유, 또 분량 조절에 실패했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나머지 부분 짧게 얘기하고 그냥 수업 끝낼게요. 이제 동영상 자르고 가기도 뭐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 홀라당 넘어간 부분이 4.4거든요? 폼 마이시스 얘기 아니라고 그 중간을 다 건너 뛰었는데 4.4. 내용은 징그럽게 긴데요. 실제 얘기는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 여러분들 엔시스 해석해 보셨으면은 메쉬 짜는 거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메쉬가 뭐 네모난 거일 수도 있고 세모난 거일 수도 있고 맘대로 해도 되죠. 근데 세모난 거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세 군데 점에 대해서는 메쉬의 세 끝이니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원래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누가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기 중간쯤에 대한 변이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볼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얘 볼을 이렇게 막 쪼갰어요. 여러 개로. 유한 요소법으로 쪼갰다고 쳐요. 그러면 이 각 점에 대해서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매트릭스를 구해가지고 뭐 응력을 계산하고 뭔 말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얘들도 중요한데 여기 중간에 모든 부분들을 다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NC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4.4에서 다룬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삼각형에서 세 군데 점을 알 때 아니면 세 군데랑 변 가운데 점을 알 때 가운데에는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임의의 XY 위치에서 XY 위치에서 임의의 위치에 변형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예요. 걔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제 요거 요거 세 개를 가지고 구하면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세 위점의 변이를 가지고 근데 걔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에 대한 내용이 챕터 4.4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4.4에서는 뭐 처음에는 일반 삼각형을 가지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야 2차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각 세 점 더하기 각 변들의 변이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하고 뭐 사각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얘기는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NC스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긴 하는데 뭐 그게 안에 들어가는 식이 뭔지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런 문제,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해석을 할 때 이제 NC스 구조 해석은 잘 모르겠는데 뭐 유체역학 해석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삼각형보다 뭐 사각형이 조금 더 잘 나온다, 해석이 좀 잘 돼요. 수렴이 잘 된다거나 뭐 그런 특성들이 있기는 한데 아마 우리 수업에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은 NC스 실습할 때 메쉬를 이렇게도 짜보고 이렇게도 짜보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출석 그 체크해야 되니까 강의 나가시기 전에 채팅창에 다시 한 번씩 학번이랑 이름 써주세요. 저희가 한 1분쯤 있다가 이거 수업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혹시 딴 자리에 지금 나가서 담배를 피고 있다거나